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울산 중구 국회의원 후보 오상택입니다. 상대 당의 경선을 통해 최종 후보가 된 경쟁자에게 마땅히 축하하고 정정당당한 정책 공약을 통해 선거를 이끌어가야 함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국민의힘 비대위, 공천관리위, 박성민 후보 모두를 향해 울산 중구 국민을 대신해서 유감을 밝히며 비통하고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삼청교육대 출신 조폭핵가는 공천 적격 사유라도 된단 말입니까? 바로 국민의힘 김성태 전 의원의 기자회견 내용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두고 구정물 공천 등의 표현을 쓰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분탕질을 하더니 정작 자당 내에 문제가 불거진 후보를 공관위에 요청한 해명 절차 없이 떡하니 경선에 올리는 만행을 저지르며 울산 시민을 욕보이고 모욕했습니다. 국민을 철저히 무시한 오염수 공천을 자행한 국민의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국민의힘 지도부 및 공천관리위원들은 국민 앞에 사죄부터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박성민 후보에게 요청합니다. 국민의힘 울산 중구 경선을 통한 박성민 후보는 3월 22일 입후보 시한 전까지 삼청교육대 입소 논란에 대해 국민의힘 공관위가 요구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한 사실관계를 밝혀라는 요청을 이행하십시오. 만약 이 시한까지 해명하지 못하시면 후보직을 사퇴하십시오. 이것은 국민의힘 공관위의 요청 이전에 울산 중구 국민들에 나아가서 울산 시민과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본인 입으로 네라고 확답까지 하셨으니 반드시 해명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의힘과 박성민 후보가 이번에도 해명 없이 묵살하듯 넘어간다면 당사자의 명백한 해명을 들을 때까지 삼청교육대 출신 조폭 핵관 의혹에 대해 전 국민이 알 때까지 해명을 요구하고 외칠 것입니다. 2024년 3월 11일 울산 중구 국회의원 후보 더불어민주당 오상택입니다.